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죠? 오랫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재 가운데 여러분이 참 고군분투하셨고 참 잘 버티셨습니다. 여기에 끝까지 잘 버티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치리 목사로 파송되어 온 것이 지난해 2월이니까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치리 목사로는 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담임 목사님을 좀 더 빨리 모셨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경 목사님이 오시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제 섬기시게 돼서 제가 마지막 설교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단에 서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취임식까지는 잘 맞춰야 되겠죠. 그동안 큰 사랑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우리 뉴욕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귀하고 큰 사역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입니다. 왜 교회의 생일이냐고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또 십자가를 경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경험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부활의 의미도 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서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뒤돌아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나 혹은 공간복음서, 마가복음도 가장 최초로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30년, 25년, 3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마가복음과 구전되어 있는 Q자료라는 그 모든 것들을 설명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뒤늦게 또 기록을 했고요. 그 뒤로 사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이 훨씬 뒤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40년, 50년이 지나서야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왜 바로 기록을 못했는가? 물론 바로 기록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있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뒤늦게서야 모든 것들을 깨달으니까 아, 이 말씀을 좀 더 많이 읽혀줘야 되고 권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제자들은 그때서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요. 이 성경은 하나의 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에 이 말씀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있어야 성령의 조명하에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통 다락방 설교, 고별 설교,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고별 설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고별 설교를 어떤 것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14장부터 17장까지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제자들을 먹여주셨고 최후의 만찬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별설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공간복음서에도 이제 조금씩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네 장에 걸쳐서 함축적으로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별설교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 제자들 곁을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펜타코스트는 50일째라는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펜타코스트 이 50일째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하는데 50일째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완전 숫자가 7일입니다. 우리도 이제 보통 럭키 세븐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대인의 완전 숫자는 7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의 완전한 7번이 지나고 나서 49가 지난 그 다음 날이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구원과 해방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로 지키기도 하죠.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보혜사 성령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고별 설교인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4장에는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 읽었던 봉독하였던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6장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임재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중보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14장입니다.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분명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행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이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내가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또 다른 성령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인 성령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의미는요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위로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보혜사라는 말은 법적으로 원조자 또 법적으로 변호를 맡은 상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이 속한 이 요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 공동체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로마군의 그 반란했던 모든 그 반란군들이 다 진압되어져서 로마의 압제에 이제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온갖 핍박이 시작이 되었죠.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떠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성령과 함께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성령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7절에 보면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위로자이기도 하고 우리를 상담해주는 상담자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을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성령이 뭘 생각나게 하고 뭘 깨닫게 하고 뭘 깨우치게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많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힘들고 이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아픔이 많이 있습니까? 상처가 많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터치해 주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술로 위로받습니까? 담배를 피면서 혹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건 일시적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성령의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그 마음 묵상하면서 마음에 많이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활동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신데 우리는 그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 가지 가운데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나와 함께하라,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본문의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열매가 없는 큰 나무들은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나무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 나무 자체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포도나무는 넝쿨로 이어져 있죠.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하지만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포도알이라는 열매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 포도나무와 넝쿨 가운데서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죠. 농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으면 다 긁어 모아서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포도알 자체는요 가지 가운데 포도나무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만 잘 먹으면 열매가 생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는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 안에 붙어 있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성공을 해서 그 열매로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도 각 조직이 있지만 기업과 같은 조직체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유기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이 몸통과 팔, 다리가 잘 붙어 있으면 머리의 모든 명령들이 잘 전달되어지죠.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져서 모든 활동들을 이렇게 손을 움직이듯이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뭔가 약한 병들어 있거나 혹은 치유받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모습을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움직이라고 하는 이 뇌파를 통해서 각 신경들이 잘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이런 걸 점점 느끼는데요. 축구를 하면 예전에는 이 머리에서 빨리 뛰어서 저 볼을 잡으려고 뛰어가면 머리에서 전달하는 것이 이 발로 자연적으로 갔거든요. 요즘엔 머리에서는 빨리 뛰어가서 잡아야 되는데 머리는 전달하는데 발은 안 뛰어가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많이 아마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소통에 대해서 요즘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같이 교회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모든 그 교회를 잘 운영하고 목회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기능적으로 잘 움직여진다면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머리는 뭔가를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소통이 필요하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봉사를 하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되는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로우십을 잘 해나갈 때 리더십이 잘 발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아주 행복한 목사님이 되실 것이고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세기 징기스칸이 인구가 2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몽골 민족을 거느리고
수십 배의 인구와 영토를 가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몽골군의 아주 탁월한 정보력과 전령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은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인들하고 잘 연계되어서 각국의 상황들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기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몽골 민족들이. 그 탁월한 기마병이 지금 같으면 전화로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과 점령지를 오가면서 서로 내용들을 잘 전달한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된 것이죠. 징기스칸의 모든 내용들을 현장에 전달했고요.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징기스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그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죠. 잘 모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징기스칸의 의도가 무엇인지 백성들은 전달받으니까 빨리빨리 알 수 있었죠. 이게 연계가 잘 된 것입니다.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상호 연계, 상호 오가는 것이 있어야 뭔가 잘 원활하게 유통구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머리로부터 몸과 팔, 다리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져서 왕성하게 자기의 역할들을 잘 해나가고 전달하는 것이 잘 진행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욕성결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런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오신 것으로 생각되시죠?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는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가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별설교의 세 번째는요, 16장에 보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고별설교를 쓴 것이고 그리고 그 고별설교를 한 것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이 오시는 목적을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이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우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1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3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주님도 고통을 당하셨지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것보다 이민사회가 훨씬 더 큰 환란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한숨을 많이 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붙어있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요.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별설교의 마지막 네 번째인 17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로서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으로 보내어졌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으로 보내어진 겁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붙어 있어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아시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온 사람이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데요,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에녹은 그저 자녀를 낳았으며 낳았으며 하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딱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한 이 아브라함과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여기에 아주 함축적으로 모든 의미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의 모습도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요, 위대한 일들을 뭔가를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어야 할 것이 있고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요, 21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서로 중보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전체를 보면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 하나님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떠난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께 영광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참신앙 고백을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잘 버티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기에 노력하신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이 또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이곳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개인이 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전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모인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요,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잘 모이는 교회, 예배하는 일에, 제자 훈련 받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 모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잘 흩어져서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모여서 모이는 교회, 잘 모여서 유기적인 모습으로 뭔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잘 훈련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잘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주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아마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혹 저로 인해서 시험 받으셨거나 혹은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 설교 가운데서 또 상처를 받으셨다면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 한 분 정말 인사를 잘하고 교제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미처 인사드리지 못하고 또 한 번 안아보지 못하고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중보기도 하며 교제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때는 아 정말 그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큰 은혜가 있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런 상급을 예비하고 받게 되었다,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과 섬김과 소통으로 크게 부흥해가는 이 뉴욕 성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